자, 그래서 서희 20일 해설 성취도 확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모음이 뭔지 뭐였더라? AI, 아, 이거 다한 거구나. 모음은 뭐다? 영어에? A, E, I, O, U, A, E, O, U 모음이라 했었고요. 오케이. 이 뒤에 Y가 왔을 때 그냥 S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말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를 고치고 ES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만약에 틀리겠으면 바로 고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쉬 얘 뜻은 In English의 뜻은 영어로 영어 English 영어로 In Englis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하면 이 무엇 영어겠는데 나는 in English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었는데요. 뜻이 영어로니까 어떻게 쓰지 않는다고? 영어로. 오케이. She keeps a diary도 읽어달라니까요. 그녀가 일기를 쓴다. 다이어리는 일기고요. Keep a diary.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Keep a diary의 뜻은 일기를 쓴다라는 뜻이었고요. keep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지금은 do가 들어있는데 she 만나서 keeps 됐었고 부정문 not 집어넣어라 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 does니까 doesn't 뒤에 다시 원래 모습 s 없어진 doesn't keeps가 아니고 doesn't keep 해야 된다. 그래서 읽고 뜻 car grows 이래야 될것 같은데. Okay, car grows apples on his farm. 이 뜻은 뭐고? 자라다란 뜻도 있고 재배한다란 뜻도 있는데 뒤에 apples 있으니까 재배한다가 어울리겠고요. 칼은 그의 농장에서 사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서 그의 농장에서 무엇을 사과를 누가 다 칼이 재배한다. 오케이. 얘를 의문문 바꾸면 내 뜻은 On his farm 칼은 그의 농장에서 사과를 재배하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어디가 틀렸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이런 건 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누가 다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 이렇게 자르는 거라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니 누가 우리말로 잘라봅니다. 누가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사용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사용하니 전화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cell이겠지? cell phone. Does he use a cell phone? OK.
오케이.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유즈 어 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케이. Does he use a cell phone?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사용한다면 yes he is야, yes he does야. yes he doesn't. 사용하지 않는다면 yes he doesn't. no he isn't.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니까.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해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A가 does he use a cell phone 했는데 B의 대답이 yes he is 이러면 틀렸습니다. yes he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채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물은 섭씨 80도에서 끓지 않는다. 누가? 오케이. 언제? 섭씨 80도가 되었을 때 뭐하지 않는다? 끓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Eighty degrees Celsius. 80 degrees Celsiu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겠네요. 오케이. Boil의 뜻은? use의 뜻은 계속해서 하다시인데 water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끓지 않는다. it doesn't boil. it doesn't boil하고 똑같은. 그럼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물이 끓는 온도는 일기압에서 몇 도에서 끓는지 몰라요? 헤리야, 물 몇 도씨에서 끓냐? 물은 몇 도씨에서 끓냐? 아이고 이놈들 봐라, 100도씨에서 끓을 거 아니에요? 물에서. 그래서 100도가 물이 끓는 점이고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요? 몇 도? 오호, 이놈들 중학교 갈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0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럼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Water boils.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니 인데요. 누구는? 어디에서? 집에서. 오케이. 무엇을? 에너지를. 뭐하니? 절약하니. save의 뜻은? 절약하다. 절약하다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 do를 쓸지 does를 쓸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save energy at home? 이라고 물어봤는데 서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Do you save energy at home? No. No. I don't save energy at home. 에너지 절약 안 하세요? 절약 좀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뭐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이렇게 자르지 않는 이유는 먹다 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She doesn't eat ice crea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단어 시험하고 교재 시험입니다 오늘.